이 깨달음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. 이건 굉장히 마음 공부에서 중요한 말이에요.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, 우리는 이 깨달음이다, 도다,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어떻게 알아보려고, 마음에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니까, 자기도 모르게 이 깨달음이 어떤 거고 도가 어떤 거지 하고, 자기도 모르게 이 깨달음 도에 대해서 이 마음이 향해 있거든. 그쪽 방향으로 향해 있어요. 뭐 관심이라고 해도 좋지만. 그러다가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벗어나는 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했다. 그러면은 반드시 이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있어요.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. 공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있다고. 이 마음 공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, 이게. 물론 전제는 이 공이라고 하는 이거를 체험한 뒤, 전제는 이거예요. 처음 하기 전에는 뭐 공이고 색이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지 뭐. 예, 색이 공이라고는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뭐 색이 왜 공인지 뭐 다가오질 않는 말이니까. 아무리 반야신경을 뭐 날이면 날마다 수백 수천 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다가오질 않는 말이야. 색은 여전히 색이고 공은 뭐이 색을 이게 아닌 어떤 걸로 예,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건데 머릿속에 이 색이 그대로 공이다 다가오질 않아. 도가 뭐냐 이거다 다가오질 않는다니까. 그러니까 전제는 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고 난뒤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. 정말 오랫동안 자기도 모르는 채로 어떤 느낌으로든 생각으로든 정의로든 개념으로든 이 공, 깨달음, 실상이라고 하는 거를 붙들고 있어요.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거였는데 안 붙들겠습니까? 자기도 모르게 붙들어 버리지. 그래서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의 그런 그것도 이제 분별이거든. 그것도. 그 분별을 깨부수는 가르침이야. 공이 뭐냐? 색이다. 공이라고 하는 걸 따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. 그래서 머물지 마라고 그러잖아. 머물지 마라.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. 색에도 머물지 말고, 공에도 머물지 말고, 진실함에도 머물지 말고, 허망함에도 머물지 마라. 아무리 깨달음이 좋다고 하고, 뭐 고요함이 좋다 하더라도, 머물면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실체를 인정하게 되는 거야. 저는 체험하고,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, 뭐, 실체라고 표현을 할게요. 자성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, 이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이 모든 거는 이제 이 자성이 없어. 실체라고 할게 없는데, 유일하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자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꽤 길었어요. 제가 체험하고 난 뒤에도. 아, 이게 진실한 거잖아. 뭐 이런 식의. 이거 하나만 진실한 거잖아.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강했어요. 근데 진실하다는 게 따로 있다 그러면은 허망한 것도 생겨나 버립니다. 그럼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. 그냥 생각이지, 생각.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체험을 여기에 통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또 마찬가지 통하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통하는 거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고 분별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참이 나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면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은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요. 생각 느낀 감정도 뭐 자기도 모르게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.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을 이렇게 붙들고 있거든.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하고 딱뭐이 백과사전에 개념 정의를 해놓듯이 뭐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. 그거는 이제 경계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딱 가지고 있어요.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딱 가지고 있습니다.
근데 경계 체험이 아니고, 예, 진짜로 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신 분들은, 예, 백과사전에 딱 정리되어 있듯이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. 아무리 좋은 것도 따로 두면은 독이 돼요. 그러니까 공이 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 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색이야.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가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는 그냥 이 일이라는 거야, 이 일.